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다른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 3동에 매매 금액도 아주 착하고 참 괜찮은 매물이 있어서 빠르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현충로 대로변으로 나와있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면 차들이 신호 대기 중인데요. 저곳이 삼각지 로타리이고요. 삼각지 로타리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남천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까지도 살살 걸어 약 7분, 8분이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지도로 잠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건물 주변으로 동서남북으로 대학교만 4곳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이 위치한 곳은 대구시 몇 안 되는 임대 특구에 속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대로변에서 들어가는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서 있는 왕복 4차선 현충로 대로변에서 뒤쪽으로 돌아보게 되면은 우측에 상가 건물 하나 있고요. 바로 뒤편에 큰 건물 하나 보이시죠?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현충로 대로변에서 약 10초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접근성과 시야성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약 1년 3개월 전에 영상에 한번 소개했던 물건인데 재촬영하러 나온 이유는 매매 금액에 큰 변동이 있어서고요. 그리고 개인 사정상 급하게 처분하시려고 합니다. 14억, 최초에는 16억에 내놓으셨다가 지금 2억 다운하여 14억에 나와 있는데요. 14억에서도 매수인 입장에 서서 최대한 많이 절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또 2억 정도 다운되었으니까 어떤 분들은 건물에 하자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어른분께서 얼마 전에 작고 하셨어요. 지금 자제분들이 상속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는데 멀리 계십니다. 그래서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조금 더 싸게 처분하시려고 하니까 그 부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보고요. 오늘 건물 1년 3개월 정도 전에 또 촬영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건물에서 보자면 서쪽인데 서쪽이 조금 막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동서남북으로 확 펴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우선 도로를 살펴봐드리면 북쪽으로 8m 그리고 동쪽으로 6m 8m, 6m 코너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도 또 주차장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시야가 확 펴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너 부분에서 보면 남쪽이죠. 오늘 건물 남쪽 바로 앞에는 또 2층 주택이에요. 그래서 일조량도 정말 좋고 동서남북으로 시야가 트여져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너를 접하고 있는 만큼 양면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장점이 너무 많아요. 장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의 첫 번째 장점은 위치입니다. 현충로 도로변에서 세 번째 위치하고 있는 만큼 접근성이 좋고 특히 이곳은 대구에 몇 안 되는 임대 특구에 속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으로 교육대학교, 영남대학교병원, 영남의과대학, 영남이공대, 그리고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가 지척에 위치하여 공실 걱정 없는 곳입니다. 두 번째, 오늘 건물은 대지 면적이 약 92평으로 대형 평수입니다. 대형 평수인 만큼 가구수가 많아서 수익 또한 잘 나오는 건물입니다. 특히 지금은 오늘 건물과 같이 앞으로는 많은 가구수를 뽑아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주차법이 0.5:1에서 0.75:1로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늘 건물은 대형 평수의 건물인 만큼 주차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방구할 때 첫 번째로 초이스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용 승인이 2016년인데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그때 당시 건축하신 분께서 직접 거주 목적으로 권청한 건물로 정말 탄탄하게 건축이 되어 아직까지 좋은 컨디션을 자랑합니다. 종합해보자면 위치 좋고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차가 양방향이고 수익률 또한 좋은 매물입니다. 모든 면에서 타 건물들에 비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치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력 추천 드리는 건물이기 때문에 빠른 임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너 양면으로 대리석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북쪽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m, 그리고 동쪽으로 6m. 8m, 6m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6m 쪽에도 주차 세대, 그리고 8m 쪽에도 지금 현재 주차 세대가 또 도로 변쪽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는 정말 걱정할 이유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남쪽으로 또 잠시 이동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건물 남쪽으로 2층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시야가 확 펴져 있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려서 그런데 남쪽으로 보면 또 2층까지 일조량은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도 양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이 방을 구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또 주차일 수 있는데요. 주차 겹주차일 때는 또 뒤차가 나가게 되면 앞쪽에 또 주차를 하게 되면 빼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에 오는 건물은 양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에 스트레스도 전혀 없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우측으로 주차 확보되어 있고 왼쪽으로도 이렇게 주차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건물은 주변으로 대학교가 많은 만큼 또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주차도 거의 안 되어 있죠.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 없는 건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CCTV가 작동 중에 있습니다. 8채널로 작동 중이기 때문에 또 세입자분들보다 안전하게 또 거주가 가능한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주차장 바닥은 칠흑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청고 쪽에는 또 DMC 불연제 소재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쪽에 보면은 현관 주출입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안쪽으로 또 이동해 볼게요. 자,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10m로 또 현관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잘 빠져 있고요. 계단실 안쪽에는 또 창고 용도로 쓸 수 있는 청소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옥상부터 바로 올라가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티센크루브 제품의 8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아직 아주 깨끗하게 컨디션이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4층인데요. 먼저 옥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 주인분이 직접 거주 목적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거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요.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주변으로 확인시켜 드리자면 바로 정면에 하얀색 건물 있죠. 저기가 영남대학교 병원입니다. 영남대학교 병원 안에는 영남 의과대학이 또 같이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영남대학교 우측으로 보면 갈색 톤의 건물 하나 보이시죠? 저기가 영남이공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정면을 보면은 아파트 한 채 있죠. 저기가 또 대구교육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빨간색 건물 하나 보이시죠? 저기가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정면에 보면 흰색 건물 하나 보이시죠? 흰색 건물 바로 뒤편에 또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요. 저기는 또 대구 지하철 2호선 그리고 1호선이 교차하는 바늘 땅입니다. 시내에서도 접근성이 아주 좋은 위치라서 시내 직장인들도 또 이곳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이렇게 보면 주변으로 이렇게 3면이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2면이죠. 2면으로 옹벽이 되어 있는데 옹벽 위에는 또 비가 오면은 보시는 것처럼 물이 흘러내리면 벽 쪽으로 또 물자국이 많이 남는데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에 대리석을 얹어놓고 앞으로 조금 더 폭을 당겨서 빗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또 위에 옹벽 위에 대리석까지 이렇게 얹어놓은 모습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층층 내려가면서 또 사진으로 또 비춰드리고 층층 가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전에는 주인세대 내부 모습을 못 비춰드렸는데 지금 현재 주인세대들을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공실 유지 중에 있고요.
503호 주인세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3베이 구조로 잘 되어 있고 또 사이즈 방방마다 사이즈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들어와서 거주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4층에는 주인세대 외에 원룸 하나, 투룸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청소 상태라든지 관리 상태는 정말 두말할 것 같아요.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점 영상에서도 보여지시리라 보고요. 자, 3층입니다. 3층에는 전체 원룸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만 6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복도 쪽으로 이렇게 복도를 길게 빼놓고 문과 문 차이가 굉장히 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분들 주거하시는데 전혀 번거로움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2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오늘 건물 2층, 3층은 각각 6가구, 원룸 6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방방마다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운동장만큼 방 사이즈가 크게 잘 빠져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운영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205호가 계약 만기가 되어서 지금 현재 공식 유지 중인데요. 205호 사진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으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현관 들어가게 되면 주방이 분리되어 있고 또 바깥으로 화장실이 빠져 있고요. 중문 설치되어 있고 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원룸 사이즈가 요즘 신축들에 비해서 1.5배 더 크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 크면서 임대 보증금과 월세도 굉장히 또 저렴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매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매물 원룸 13가구, 투룸 1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03.5제곱미터, 구단위로 91.8평, 건물 연면적 535.94제곱미터, 구단위로 162.1평, 사용승인 2016년 3월 21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최초 16억에서 2억 다운하여 현재 14억이 나와 있고요. 융자 7억 5천, 보증금 2억 800, 인수금액 4억 4200, 월수입 609만원에 은행이자 344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26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현재 연수익률로 따지면 7.2%인데요. 매매금액 절충시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금리가 낮아질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면 또 오늘 건물은 앞으로 효자 노릇 톡톡히 할 그런 물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북도로도 같이 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향후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건축을 하게 된다면 5층까지 또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신축 가능한 그런 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 3동 임대 특구에 속해 있는 아주 괜찮은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